이틀간의 짧은 장맛비가 지나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3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또 간간이 소나기는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출국길엔 가벼운 옷차림과 우산이 필요하겠네요. 전반적인 해방은 굳지 않습니다. 북항로에도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서 선박 운항지수 1, 2단계를 띄우고요. 문제없이 출항 가능하겠습니다. 선박은 12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국 수속을 위해 1시간 이상 일찍 도착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가는 동안의 해상은 목적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파고가 1m로 약간 높은 상황은 같지만 선박의 크기에 따라 느끼시는 게 다르겠습니다. 비트로가 비교적 작아서 멀미를 느끼기 쉽겠고요. 그 밖의 선박을 이용하신다면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보시죠. 두 곳 모두 대체로 흐린데요. 히타카츠에선 저녁부터, 후쿠오카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히타카츠 26도, 후쿠오카 27도로 다소 서늘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겉옷도 챙겨가시죠. 국제양로 해양정보였습니다.